옷좀 다리 입고 다닐래? 옷좀 다리 입고. 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티내냐? 자취한다고? 몸좀 풀고. 이거는 배그 실행하면 화면이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그래 돼버리고. 이거는 뭐 컴퓨터 부팅 중에 뭐 하드램 그래픽 카드까지 교체할 시. 화면이 정지해버리는 그 상태거든? 요거 두 개를 한 대씩 맡아서 좀 수리를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박스 마무리하고. 자, 이것이 정상이 부팅 중 정지가 되고 하드램 그래픽 카드 교체 시도했으나 동일하게 정지. USB로 윈도우를 설치를 시도해봤으나 진행이 안 돼. 토요일날 내가 본 거지, 이거. 수리는 안 받고 접수만 했던가, 이거? 네, 맞아요. 요거 니가 그때 본거 맞지? 이건 이정상이었던 거지? 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네. 그냥 윈도우가 잘못 깔린 것 같거든? 문제를 넘, 근데 또 여기서 멈춰버리네. 봐봐. 너는 일로 와. 너는 아직 공부, 수련이 필요하다. 이 화면에서 멈춰버리잖아, 그지? 요거는 또 윈도우하고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거든? 이때는 뭘 갔나? 이건 주변 장치가 인식에 불량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커. 주범은 하드디스크가 거의 주범이거든? 네. 하드디스크 해제하고 한번 들어가 볼 거다. 월요일날 일요일 잘 못 쉬었어? 네. 어저께, 야, 진짜 여의도 갔는데, 차는 못쓸걸 당연히 생각하고 가긴 갔거든? 그 63빌딩 앞에 주차장 들어가다가 차를 돌려서 나오기는 했는데, 야, 사람 진짜 많더라. 나는 한강 다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서 건너는 걸 그래 많이 본 거는 내가 처음인 것 같다.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걸.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안택 부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하든가, 그걸 한번, 건의를 한번 해야 돼. 근데 한다고 까먹었다. 저거 안테 쿨러 있잖아. 여기 스티커를 좀 크게 해갖고 넓적하게 해서 티가 안 나게 잘 보이게 그래 했으면 좋겠어. 죽어버리네. 자동 복구 준비 중. 쿠키 이건 네가 전화 좀 해줄래? 네. 전화해서 안에 자료가 있는 건지 좀 보고. 지금 봐서는 M.2가 불량이라는. 만약에 M.2를 뜯었는데 M.2가 듣보잡이면은 요새 좀 크루셜이네. 크루셜이면 듣보잡은 아닌데 이거 왜 스티커는 또 왜 누가 뜯노? 야, 요새 뭐 텔레비 연예인들도 더 보잡이란 말은 예능에서 일상적으로 쓰지만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장 돈이 작게 들고 가장 네. 쉬운 작업. 사실 뒤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있어요. 아, 까먹자 수술을.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 재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자, 야, 멈춰버리네. 뭐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M.2 문제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M.2로 통화가 안 되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WD M.2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고 뭐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죽어버리네. 뭐 이게 좋지 않아? 라이 드립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요거는 우리가 스티커도 딱 붙여놨죠?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씩은 빼놓은 게 있어갖고, 고. 일단 한번 켜볼게요. 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실전적으로? 나 편의점 택배로 보내본 적이 없다. 아니, 속도는 똑같지 않을까? 우체국은 참 좋은데, 이게 토요일 날 안 온다는 게 약점이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게 맞기는 맞아. 그것도 쉬어야 되지. 힘들지. 택배기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그 한진 택배 사장님. 사고 나고 허리 나갔는데도 계속 했죠. 나도 한 5년 전인가 운동 갑자기 열심히 하고 무릎 나간 적 있는데 네 달을 쫄쭉거리면서 하기는 했다. 자, 다시 한번. 너니 예비군은 언제라고 그랬지?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이 원래 3박 4일이가? 자, 어쨌든 한번 다시 꽂아가지고 얘기는 해요. 한번. 바이오스가 리셋이 됐다고? 아, 이거 참네. 똑같이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보드 불량인 것 같다. SSD를 바꿔도 똑같이 뜨네. 이게 지금 죽어버린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그래픽카드도 바꿔봤다고 그랬지? 그거 한 놈을 만났네. 이거 보드를 한번 갈아와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식사하고 오후에 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지비지 하니까 은비지 할 때 그때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토요일 날 받을 때 느낌이 쎄하더라. 항상 흘린 적이 없지. 내가 밥 먹고 올 거니까 그동안에 여기 위에 전구들 물걸레로 잘 닦고. 저거 9400F 정품이다. 벌카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 밥 먹고 온다. 이것 좀 해줘봐라. 이거 내가 앞만 봐도 아까 한거 있지? 네. 보드 불량인 것 같아. 우리 거 450이나 M.2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MVM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네. 보드 바꿔서 한번 부팅시켜봐봐. 네.
M2는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된다. 네. 밥은 먹고 와서 한번 보자. 스모크 테스트. 그래,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스모키인지 스모크인지 그 테스트를. 뭐 바꿨지? 파워. 아, 파워? 어? 파워는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으니까. 가보자. 아, 쿨러 얹어야지, 그렇지. 이거를 살짝, 그래, 그걸 살짝 올려갖고 하자. 자, 파일도 온. 갑니다. 드디어 파일도 온이라고 해주시는구만요. 아, 이거 안 꽂았네? 쿨러 날개? 오, 스무스하게 체크가. 지금 여기서 보드 불량이라야 그냥 편해. 보드 불량이 아니고 다른 거 불량이면 또 굉장히 피곤해져 버리겠지? 왼쪽으로 들어가 보자. 멈추네. 뭐야, 그럼 이거? 그래픽카드, 우리 테스트 그래픽카드로 한번 해보고 있잖아. 이게 뭐야,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그래픽카드도 바꿨고, 파워도 바꿨고, 램도 바꿨고, 마지막 보드까지 지금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SSD까지 바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멈춘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가능성은 정말 CPU 밖에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자. 들어갔어? 네. 바이오스는 들어와지거든. 안 될 일이 딱히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CPU 밖에. 안녕하세요. 네네네. CPU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거 밑에 좀 내려놔 줘 보세요. 없는 걸로 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 그지? 네. 이거를 넣지 말고 부품 상태로 저렴 비닐에다가 넣어갖고 보관을 좀 해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상으로 한 이틀 정도, 우리 월요일날 이거 확인했지? 그래서 CPU까지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요. 뭐 어차피 AMD도 인텔처럼 테스트 CPU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200을 하나 뜯어가지고 테스트 CPU로 사용을 해보도록. 네, 안녕하세요. 네, 사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또 중간에 손님 오셔가지고 잠깐 헷갈렸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이 그래요. 예, 하다가 또 손님들 들어오시면 또 하다가 빠져돼가지고 이거 CPU 의심. 요거 CPU 교체까지 한번 해보고 확실하게 CPU가 문제인 건지 그것까지 최종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꺼집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CPU만 교체해보죠. 2200. 우리 2200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 안 돼. 쿨러 필요할까? 그냥 위에다 올려만 두죠. 그래. 위에 뭐 올려갖고 잠깐만. 저거였나? 이거 살짝 올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CPU로 바꿨는데도 안 되면 어때?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다 바꿔봤지 지금? 네. 그거를? 그래픽카드 껴봅니까? 그렇지. 그래픽카드 꽂아갖고 들어가 보자. 근데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에오로스? 아우로스? 아우로스? 에로스. 에로스? 아니야. 걘 아니고. 예, 진 차려. 이상생활 가능. 에로스요? 에로스는 사랑의 신인데요? 사장님 무슨 생각을 하신? 드라이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우리. 예, 좀 다친다 이런 거. 뜬다! 아니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떴어요. 느낌이 좋아요. 예, 과장님. 대통령 괜찮으세요? 잠깐만, 지금 아주 중요한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중이거든? 네. 아니야, CPU 나간 거 테스트 하는 중인데. 있는데. 키보드 반응 들어왔나? 네. 들어와 봐라. CPU 불량이네. CPU도 불량이 난다. CPU가. 근데 잠깐만, 과장님. 요거, 네. 마지막에 있잖아. 원래 CPU로 한만 딱 더 꽂아서 딱 해봐라. 네. 그럼 그걸로 끝. 네. 오케이. 예, 과장님. 마침 또 마이크로닉스 과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니라고. 야, 만약 이래가지고 화면 뜨면 진짜 황당한 거지. 이랬는데 뜨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뭐 한 거지? 삽질. 안 떠야 돼. 안 돼. 반응 없는데요? 안 되는 걸 맞아요. 우리가 그렇지. 좀 두고 보죠. 있어봐, 떠야 좋은 건데 왜 뜰까 싶어서 겁이 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요. 네, 맞습니다. 죽은 게 맞고요. 요거는 요 컴퓨터 주인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이틀 전에 통화했을 때 통화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지금 4시다, 그죠?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 문자 좀 남겨놔라, 보시는 분들이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CPU가, 제가 지금 찍을게요. CPU가 고장이면은 CPU를 AS를 받으면 되지, 이걸 왜 새로 넣느냐라고 하는데, 못 넣는 이유가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직구요. 해외 직구. 사실 해외 직구면은 AS 보내고 하는 게 더 힘들고.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영상에 남겨놔야 혹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뭐, AS 보내면 되는 거를 팔았다라든가,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놓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게 2600X였나요? 요거는 CPU를 따로 사오셔도 되고요. 뭐 우리가 있는 걸로 해도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직접 사오시는 게 더 저렴할 거예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금액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문자를 남기시면 저희들이 작업해 드릴 거고요. 직접 구매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게 가격은 더 저렴할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네. 그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컴퓨터의 부품은 모든 것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고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수리하고 점검을 하실 때는 CPU는 고장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시면은 오히려 점검하기는 더 편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리점이니까 원체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개별적으로 뭐 볼 때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깜빡했죠, 그죠? 이 찍어갖고 윈도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화면 뜨는 거 바이오스 들어가는 게 흥분해가지고 또 깜빡했어. 한번만 더 확인해봐야죠. CPU 해가지고 윈도우 진입까지 봐야 되는데. 자, 다시 CPU 교체하고 같은 일 여러 번 한다잉.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어제 왜 그걸 확인을 못했지? 엄청나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원래가 윈도우 동그라미 돌아가다가 거기서 멎어버리는 증상 때문에 였었거든. 자, 여기서 넘어가지지, 그지? 확실하게 CPU 분량이 맞는. 어제 우리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 네. 멍청했죠. 멍청하면 꼭 이렇게 또 손이 또 가요. 맞습니다. 자, 확실하게 100% CPU 분량이었던 걸 확인하고 끝! 확실하게 전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럼, 분해해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이지만 저희들이 이 컴퓨터가 CPU가 고장이 났다는 걸, 아, 처음부터 CPU가 고장인 줄 알았으면 굉장히 쉬웠겠죠. 그렇지만 주변의 장치들을 다 확인하고 윈도우 설치 작업을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오셔가지고, 아, 내 컴퓨터 이상한데 뭐 안 고쳐도 되고 그냥 원인만 뭔지 좀 부터 알아봐 주세요. 나 지금 급하니까 뭐 원인만 찾아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것들하고 있으면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컴퓨터 수리라는 게 뭐 재촉한다고 빨리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만 부탁해줘, 부탁해줘. 그런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풀 필요 없지.